이끄는 우리의 전통 무술입니다. 이크, 에크라는 구호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택견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이신 우남 정경화 선생님을 모시고 택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장소가 택견 전수관이네요. 네, 그렇죠. 전국에 유일하죠. 유일한 곳이죠. 네, 이게 이제 대한제국이 생긴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무술의 전당입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어준 네. 그걸로서는 이제 최초의 무술의 전당이죠. 언제부터 생겼죠? 이게 97년도 5월 30일 날 준공으로 해서 네.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무예 수련장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11년 택견은 전 세계 어떤 무술을 제치고 그렇죠? 우슈도 있었고 예, 많았죠. 무에타이도 있었고 예. 중국의 태극권도 있었고 일본의 무예도 있었고 그러한 경쟁을 뚫고 네. 처음으로 네.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당시 유네스코가 택견이 전통 무예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근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자국에서 우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국가지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그 자국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그 공동체 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이제 전수가 되어 왔는가 그걸 네.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등재가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가시화시키고 세계화시킬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부합됐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한 가지라도 거기서 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 등재가 안 되죠. 선생님이 하시는 이 택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타 무예들이 보면은 주먹이면 주먹, 손기술은 손기술, 발기술은 발기술, 또는 아니면 타격 기술이나 거리 기술 네. 이게 단편적으로 구성이 됐죠. 그러나 이 택견 같은 건 종합 무예입니다. 발로 찰 수도 있고 또는 접근하면 걸어 맺힐 수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몸늘림이죠. 네. 몸늘림에서 뭐냐면은 활개찌과 품발기. 이건 어느 무예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몸짓이거든요. 활개찌과 품발기.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활개찌라고 해서 이제 팔, 다리, 네 다리, 이걸 네 활개라고 하죠. 네.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을 이제 합쳐서 이제 활개찌. 이렇게 춤추듯 움직이는 그렇죠. 게 활개찌. 양팔을 휘저으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활개찌 이제 어디에 사용되느냐. 상대방이 그 어떤 보조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죠. 상대방을 얼르거나 상대의 순간적으로 목댐을 낚아채거나 네. 그래서 보조수단 그러면서 다리를 걸어서 맺히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조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또 이제 발 올림이 있습니다. 그 스텝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삼각법보 또는 품발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아주 그 삼각형의 모형을 닮아서 품자형의 모형을 닮아서 반면에서 품발기 네. 삼각법보 이렇게 이제 불리죠. 그래서 삼박자 리듬에 맞춰서 이박자가 네. 아니고 사박자도 아니고 삼박자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삼박자라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안정적. 가장 안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때 꼭 삼박자로 만드는 거잖아. 가장 기준적인 박자가 삼박자라는 얘기죠. 네. 뭐 이박자도 될 수 있고 네박자도 될 수 있고 순간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제 기준은 삼각법보 삼박자 리듬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품발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선생님 택견의 네. 기본 동작 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택견의 인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운동을 잘하셨습니까? 뭐 저 운동은 뭐 잘을 못했고 그러나 이제 중학교 말렵에 그때 갑자기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기침을 하면서 이게 저 낫질 않더라고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폐결핵이 지금 폐결핵. 폐결핵. 예, 결핵.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3기까지 갔었죠. 막 피도 네, 토하고 있어요. 막 그냥 각혈이 막 그냥 수없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이거는 한 1년 이상 정도 치료했는데도 이게 안 낫다 보니까 네. 도저히 이거는 치유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간 거죠.
거기 이제 풍류산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개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생식을 하고 그 법당에 혼자 홀로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그걸 한 6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내려오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완치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은연 중에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라디오를.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신한스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택견만이 우리나라의 진정 고유 전통부에다 하면서 이제 선교사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야 내가 앞으로 내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예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찾아뵙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들어가니까 뭐 품밝기 활기짓 하는데 그걸 두 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예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 뭐 춤동 자꾸지 이상하고 품밝기 뭐 발질도 없고 무슨 어떤 뭐 상대방을 일방에 제압할 수 있는 뭔가 좀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네. 그거는 안 가르치고 두 달을 너 품밝기 활기짓만 해 두 달 동안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선생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는가 이제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면 택견의 생명은 바로 그 품밝기 활개짓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품밝기 활개짓을 그렇게 강조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지금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신한 선생님한테 몇 년 동안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게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은 2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이제 40년 가깝게. 일반인들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견을 하면은 네. 좀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택견을 처음부터 배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큰 맘 먹지 않구나.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95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한테 우리 저 일반인들한테 이게 다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활 택견 생활 체조를 이제 택견의 그 기술 가지고 체조화 시킨 게 있습니다. 근데 택견 생활 체조라죠. 네네. 지금 이제 뭐 1탄, 2탄, 3탄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 어렸을 때 중간 놀이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죠. 전체가 나와 가지고 5분 동안 이제 그 저 복원 체조 하듯이 그걸 한두 번만 따라하면 다 하잖아요. 팔다리부터 시작 해가지고 하는 거 한 다리 한두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는 동작 다 쉬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착안한 거죠. 택견의 동작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한 5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년 이상을 택견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나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직업이 돼서는 좀 그게 쉽지 않지 어렵죠. 직업이 돼서는 그러나 이제 취미 활동, 심신 단련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택견 많은 것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강한 무예는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무예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 무예로서 생활 무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택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몸짓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어떤 그 하나의 그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택견하라는 이것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화해야 된다. 생활화. 그래서 이제 생활 체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아침에 일찍 나서 이제 택견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500명의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택견 체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이것이 참 작년부터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끔 택견이 성지로서의 그 공무원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이래서 이제 그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택견에 대해서 좋은 동작도 보여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